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로교통법 3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작년 2014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단원별 풀면서 풀긴 풀었는데 이제 진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북교육청 운전직에서요. 여러분 교재는 74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741쪽 문제 12번이 되겠는데요. 다음 표지판의 의미라고 나왔죠. 자, 표지판의 의미 중에서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거는요. 이게 방지, 과속방지턱입니다. 이게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 되겠고요.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지금 그런 거죠. 이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이 되겠고, 과속방지턱은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두세 개로 나와 있는 것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거고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온 것은 과속방지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세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거. 이렇게 되겠어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이 거기 문제를 고쳐주세요. 다음 유아의 나이 기준 그랬는데요. 앞에다 고쳐주세요. 영유아로 고쳐주세요. 영유아. 유아가 전부 다 영유아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영유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들을 놀게 해서는 아니되며 영유아는 6세 미만을 말한다. 정답은 6세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 후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고속도로에서요, 야간에 고장난 자동차로부터는 몇 메타, 자동차가 야간에 고장나면은 그 고장난 자동차 뒤쪽에 표시판을 설치하는데요. 설치하며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고장차가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 그리고 전기 제등,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장난 차가 있거나 사고 난 차가 있다면 야간에는 자동차 뒷면에 200m, 주간에는 자동차 뒷면에 100m가 되겠고요. 또 사방 500m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사고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00m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가요, 편도 2차로일 때 최고속도는 시속 100km, 최저는 50km가 되겠죠. 그러나 편도 1차로 고속도에서는 최고속도가 80km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속도이기 때문에 50k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그랬네요. 차로에 대한 설명.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게 차로지요. 뭐 차로라는 것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을 뭐라고 한다? 차로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연속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돌로 이어진 선을 뭐라고 하지요? 연속선이라고 하지요.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등으로 이어진 선을 연속선이라고 하는데, 연속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뭐라고 한다? 차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연속선 밖에 있는 것은 보도가 되겠죠. 이것은 차도가 되겠네요. 3번,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뭐라고 합니까? 차선이라고 하죠.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차선이 있죠. 차선입니다. 차마의 교통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등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중앙선이 되겠죠.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안전표지로 표시하죠. 그래서 차로의 설명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도 많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보행자의 통행방법. 틀린 것.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보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요, 그냥 차마하고 마주보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통행에서는 통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당연히 보도의 우측을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보도의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여러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고 있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마주보고 있는 길 가장자리를 구역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8번,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는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0.05 이상, 0.1 미만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취소가 되죠. 그리고 벌점 100점이 되는 겁니다.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벌점 100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 안전 기준을 넘어 승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 허가 받습니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요, 승차 인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적재 중량이라든가 적재 용량을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 대구시 운전직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뭡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에 관한 문제고요. 그죠? 10번이 아니네. 16번, 15번까지가 그렇고요. 16번부터 보실까요? 16번.
페이지 751쪽입니다. 자, 다음 중 승차,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여러분, 승차 인원은요, 승차 정원의 110% 이내야 되죠. 그죠? 승차 정원이 110% 이내일 것. 2번.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5% 이내일 것. 틀렸죠? 110%가 되겠습니다. 승차 인원도 110% 이내, 적재 중량도 110% 이내가 되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3m입니다. 그러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고시한 도로의 노선의 경우는 4m 20까지 높이로 물론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후사경, 백미러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110% 이내이어야 되고요. 승차 정원은 110% 이내인데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17번. 다음에 안전표지의 종류. 여러분 그 그림 보실까요? 왼쪽 그림은 말이죠. 이렇게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지고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붙는 도로가 있잖아요.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거고 옆에 있는 건물은 옆에 있는 그림 뭡니까? 철길 기차죠, 기차. 철길 건널목이 있다고 하는 주의 표시입니다. 그죠? 철길 건널목이 있다고 하는 주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주의 표지. 주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18번. 벌점인데요.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별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난해한데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잘 나오는 것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 벌점이 30점이 되겠습니다. 30점. 지정차로 통행위반입니다. 벌점이 10점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이 10점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능. 정차주차 위반도 벌점이 40점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여기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소개할게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몇 점일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5점이 되겠습니다. 또 운전 중에 DMB 설치하는 거 있죠. 영상 표시 장치. 운전 중에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한다. 이걸 DMB라고 해요. DMB 조작. 이것도 15점이 되겠습니다. DMB도 1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 술에 취한 상태. 0.05 이상, 0.1 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별점이 100점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시고요.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
60km 초과. 초과시는 60점입니다, 벌점이. 그리고 40km 초과, 60km 미만. 이때는 벌점이 30점이죠. 그리고 20km 초과, 40km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15점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나? 뭐 이 정도 알면 되겠네요. 중요한 거. 운전 중 휴대전화 벌점 15점. 운전 중에 영상 표시장치 조작, DMB 조작 15점.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100점. 그리고 속도 위반이죠. 60km 초과 60점. 40km 초과 60km 이하 30점. 20km 초과 40km 이하는 15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넘겨서 19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이 없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다가 형사고발이 형사조치를 안 하는 거죠. 공소권이 없는 경우는 도로가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일어난 사고, 공소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운전했다, 공소권이 있습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했다, 공소권이 있고요. 제한속도 매시 20km 미만, 이거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20km 초과일 때는 공소권이 있는데 20km 미만일 때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를 20km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전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위반 위험한 거죠. 20번. 차마의 운전자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우측 부분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에서는 당연히 서행할 장소가 되겠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거나 통행할 때는 서행해야 한다? 틀렸죠. 서행이 아니라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부분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가 되겠네요. 3번 틀렸고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마는 차도를 통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014년도 전남 운전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756쪽입니다. 756쪽 문제 11번. 정차의 의미네요. 주차와 정차인데 정차의 의미라는 것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외의 상태입니다. 그죠? 잠시 정차하는 거니까요. 5분을 기준입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상태입니다.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전라남도 무안군의 어느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주민이 불편해 설치해달라고 하고 싶다.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 거기 고쳐주세요.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의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운전 중 DMB. DMB라는 게 뭐예요? 영상표시장치를 말하겠죠. 시청한 승합차의 운전자에 대한 벌점.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했다? 벌점 15점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출제됐네요. 그죠? 15점입니다. 벌점 15점이고 이때 승합차의 경우는 벌칙금이 7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벌칙이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 3번. 그죠? 벌점 15점에 7만 원의 범칙금이 붙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은데요. 14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승합차 벌칙금으로 맞는 것.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 지시 위반. 이거는 범칙금이 13만 원입니다. 신호 지시 위반 13만 원. 통행금지 제한 위반. 통행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와 제한 위반은 9만 원. 2번이 정답이 맞네요. 제한속도 20km 초과 40km 미만일 때는 범칙금이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60km 초과는 범칙금이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16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통행금지와 또 제한 위반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달려하는 차량이 아닌 것. 자, 여러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라고 할까요?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4차로. 1차로와 2차로는 뭐가 달립니까?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소형 승합자동차. 그죠? 1차로와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가고 3차로는요 대형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리고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로 도로에서 달려야 하는 차량이 아닌 것, 25톤 이상 화물차니까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니까 4차로가 되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4차로, 아스팔트 살포기 특수자동차니까 4차로가 되겠고, 45인승 대형버스는 3차로가 되겠네요. 대형 승합자동차는 3차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있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이것도 맞고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할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단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를 철거하고 이전하는 사람. 또 신호기를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철거 이전하거나 그 신호기를 손괴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상당히 7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해설 써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함부로 신호기 조작하는 것 3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17번 고속도로에서 주간에 사고 시 취해야 할 조치로 알맞는 것. 그렇죠? 고속도로의 주간이죠. 고장등의 표시를 차로 100m 뒤로 설치한다. 그렇죠? 야간에는 200m.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500m 전방에 사방에 이런 그 섬광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18번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알코올 농도가 0.1입니다. 0.05 이상, 0.1 미만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약물 상태로 운전했다,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겠고요. 적성검사기간이 여러분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은요 정기 적성검사 마일로일부터 10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10개월, 6개월 초과가 아니라 정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초과되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9번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차량. 여러분 삼색 등화 있죠? 어떻게 있죠? 적색,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리고 녹색이 되겠죠. 적, 황, 녹입니다. 적, 황, 녹. 적, 황, 녹. 삼색일 때 적, 황, 녹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정비 불량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비 불량 차량은 경찰 공무원이 단속합니까? 네. 경찰 공무원이 단속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 불량 표시는 앞면 창유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4번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언제든지 정비 명령서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 확인을 받아야만이 제거할 수 있는데 정비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세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붙인 정비 불량 표지를 찍거나 훼손하여 못 쓰게 해서는 아니되며 정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떼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비 완료가 아니라 확인을 받아요. 확인. 완료 후에 확인을 받아야만이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의 운전직에 있는 문제를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마지막 짧은 시간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